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1차원에서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이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우물 문제를 먼저 시청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무한우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유값 문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아, 이게 도대체 뭘까?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3차원에서는, 3차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X방향으로의 두번 미분, Y방향으로의 두번 미분, 또 G방향으로의 두번 미분, 이런 것들을 더해주어서 얻어지는 오퍼레이터입니다. 함수를 갖다 놓고 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취하게 되면 그 함수는 다시 또 하나의 어떤 스칼라 함수로 매핑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X, Y, Z 3차원 공간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간단한 1차원 공간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1차원 공간을 X 공간이라고,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Y나 Z축은 의미가 없는 값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아주 간단하게 이와 같이 x방향에 대한 단순 이계 미분으로 쓰여질 수가 있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을까요? 계산전자공학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것들을 보게 될까요? 그 전에 우리가 무한우물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무한우물 문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무한우물 상황에서 푸는 것인데, 중간에 있는 계수들을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나면 결과적으로 파동함수 psi를 x에 대해서 두번 미분한 것을 그것과 원래 파동함수의 상수배를 곱한 것이 같다 라는 것을 푸는 것이 바로 무한우물 문제가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고유값 문제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저번 동영상에서 본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왼쪽에 있는 이계 미분 오퍼레이터, 이계 미분 연산자, 다른 말로 하면 1차원 공간에서의 라플라시안 연산자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펑션을 구하는 것의 다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해석적인 해인 코사인 kx나 사인 kx는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바로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산전자공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컴퓨터가 풀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줘야 되고요. 그런 것을 이산화한다고 부릅니다.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그러면 이 1차원에서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쉽게 말해서 이계 미분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이산화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자, 이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원래 0에서부터 a까지에 있는 x 공간상에 있는 무한히 많은 점들, 연속으로 주어져 있는 그 x 좌표에 대한 식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컴퓨터를 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다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0에서부터 a까지에 주어진 x의 공간을 n개의 포인트, 여기 라지 n으로 썼죠. 이 라지 n개의 포인트로 이산화를 한다고, 라지 n의 포인트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라지 n 값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매우 촘촘하게 이 전체 공간, 0에서부터 a까지의 공간을 나누게 된 것일 거고, 그 정도면 우리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진짜 연속적인 함수를 비슷하게나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라지 n개의 점들이 균일하게 서로 간의 간격이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한번더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i 번째 점은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xi는 i-1 곱하기 간격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i가 1이면 1 빼기 1 해가지고 마지막 x는 i1은 제로가 될 거고요. 만약에 i가 캐피털 N에 해당하게 되면 그러면 이 곱이 스몰 a가 되도록 우리가 맞춰 주었죠. 델타 x를 그렇게 설정을 해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라지 n개의 점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xi에서의 함수값들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웨이브 펑션 파동함수 psi 값은 이제부터 사실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모든 점에서의 값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라지 n개에서의 점에서의 값만 알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점 psi 1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번째 점 psi 라지 n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웨이브 펑션의 경계 조건으로부터 걔네들은 값이 0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 조건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나면,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다루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알짜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프사이 2에서부터 프사이 n-1까지 그렇게 알면 됩니다. 아, 물론 여기서 프사이 i라고 제가 표기를 하는 거는 프사이 값은 프사이 값인데 그것의 xi에서의 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si 2라고 하면 그것은 psi of x sub 2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웨이브 펑션을 이런 벡터꼴로 나타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났을 때 이것의 이계미분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이 psi 함수에 어떻게 가해진다고, 어떻게 이산화된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의 해답이 가장 밑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이 형태를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모에는 델타 x의 제곱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psi 값을 x에 대해서 두번 미분을 했기 때문에, 차원상으로 보면 원래 psi의 차원을 길이의 차원으로 두번 나눠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 밑에 들어가 있는 델타 x의 제곱항이 길이의 제곱 차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항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psi xi 플러스 1 하고 psi xi 그 다음에 psi xi 마이너스 1이세 가지에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점에서의 프사이 값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값은 신기하게 더하고 빼고 더하고 해서 0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프사이 값이 만약에 상수라고 한다면 이것을 x에 대해서 두번 미분을 해주면 당연히 0이 나와야 될 거고 이 함수는 지금 이 근사화된 꼴은 그것을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걸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이 얘네들이 프사이들 이세 개의 프사이 값들이 서로 다를 때는 물론 0이 아닌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x가 xi의 점 근처에서 바라본 모습이 바라본 식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을 때 이것을 이제 행렬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행렬꼴로 쓰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n이 크지 않고 한5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n이 5가 아니라 50, 500, 5000이 되더라도 사실 다 똑같고요. 그런데 단지 이해를 위해서 작은 크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n이 작으면 우리가 원래 알아야 되는 건 psi 1, 2, 3, 4, 5 다섯 개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psi 1하고 psi 5
양쪽 끝쪽에서의 값은 우리가 경계 조건으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건 psi 2, 3, 4. 이세 가지로 이루어진 3 곱하기 1짜리 행렬만 알게 되면 우리가 요렇게 허술하게 나눠진 상황에 대해서는 프사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3 곱하기 1짜리 행렬을 3 곱하기 1짜리 이 벡터를 이계미분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식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이것은 3 곱하기 3 행렬 곱하기 3 곱하기 1 행렬 벡터죠. 이기 때문에 곱해놓고 보면 다시 3 곱하기 1 행렬 원래의 벡터로 매핑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각각의 한 줄, 한 줄, 한 줄, 각각의 행들을 계산을 하시면 그것들이 정확히 앞 페이지에서 나왔었던 근사식하고 같아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 곱하기 3x1짜리 이 매트릭스 벡터의 곱이 바로 웨이브 펑션을 두번 미분한 것을 다시 매트릭스 형태로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타동함수를 만약에 벡터꼴로 쓰게 된다면 그것의 두번 미분된 꼴도 역시 정사각 행렬 곱하기 그다음에 원래의 파동함수에 해당하는 벡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것도 결국은 이와 같이 정사각 행렬 곱하기 벡터의 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쉽게 짐작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풀어보는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